달리 배송을 제가 구매한 보조포켓 서브파트 액세서리들이에요. 짜잔, 알리에서 구매한 게 7일 만에 왔어요. 오징어 포켓과 연결할 수 있는 셀카봉과 그 밑에 연결할 수 있는 삼각대 다리예요. 짧은 게 샤오미 셀카봉이고 제가 이번에 구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셀카봉인데 훨씬 길이가 길죠? 길이가 91cm인가? 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에는 아직 오징어 포켓을 연결할 수 있는 브래켓이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 이거를 위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셀카봉인데 이분에도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수나사가 있어서 암홀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장착한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삼각대에 브라켓을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자로 할 수 있고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다 접었을 때는 샤오미 셀카봉이 좀 더 짧긴 해야 하긴 더 좋은 것 같고 이 샤오미 셀카봉은 이 부분을 분리할 수 있잖아요. 분리할 수 없는데 얘는 따로 위에 브라켓이 달릴 것 같고 여기 밑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삼각대 다리 부분은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연결해 볼게요. 미니 삼각대이고 아까 그 셀카봉 밑에 하단 부분에 나사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셀카봉에 다리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 샤오미 삼각대인데 이건 좀 높아요. 지면에서 간격이 높은데 이건 되게 좁아서 뭔가 더 지지력이 있고 내구성은 더 있어 보이는 점은 있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의 차이가 났었는데 밑에 이 부분 다리를 붙여가지고 더 길어졌죠? 이게 미니 가방 같은 데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길어가지고 그럴 때는 약간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또 때로 긴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뚜루룽, 알리에서 온 두 번째 오징어 포켓 서브파티 액세서리입니다. 속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봉해 보면 가방 같은 데 연결할 수 있는 클립 이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고프로 연결 방식과 같은 브라켓을 이렇게 해서 오징어 포켓을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집게로 가방 같은 끈에다가 장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집게가 물릴 수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고 오징어 포켓을 이렇게 브라켓으로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보면은 보통 막혀있는 브라켓들이 많은데 저는 무선 모듈을 항상 장착한 채로 거의 다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모듈을 장착한 채로도 이렇게 브라켓을 연결할 수가 있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런 브라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집게가 물릴 수 있는 곳에서 물려가지고 타임레스 촬영 가능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택배 이번에는 오징어 포켓 서브파티 액세서리 세 번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온 렌즈 필터예요. 렌즈 필터는 무선 모듈 다음으로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얼른 언박싱 해볼게요. 회사는 써니라이프사에서 제작한 렌즈 필터고요. 오징어 포켓용이에요. 6개 들어있고 이게 한 2만원 후반대?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저가 제품이어서 그런지 포장은 그냥 이 정도? 플라스틱, 케이스는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열면 6개의 필터가 들어있는데 CPA 필터. CPL 필터는 이게 앞에 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CPL 필터가 있고 ND8 ND8 필터, ND32, ND4, ND48, 16-32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L 필터, 그 다음에 얘는 MCUV 필터예요. 기본적으로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다른가요? 여기 MCUV 부터는? 자성은 그렇게 세진 않는데 딱 붙어요. 10km거든요. 한쪽에는 회사 이름이 써있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렌즈 타입이 써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딱 자성이 엄청 세서 막 제자리 가는 건 아니지만 또 붙어있을 정도로 돼있어요. 한번 켜볼까요? 떨어지지 않죠? 정도의 자성은 있는 것 같아요. 반대편에 여분의 필터를 이렇게 반대편에 부착시킬 수가 있네요. 이렇게 갖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져서 약간 이건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 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면은 약간 저가 제품이라 그런지 이런 안쪽 마감이 별로인 것 같아요. 두두두. 오늘의 택배 벌써 네 번째 택배예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온 오징어 포켓 액세서리 택배입니다. 여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짐벌 프로텍터, 오징어 포켓 헤드 부분에 커버할 수 있는 프로텍터를 하나 주머니 속에 제가 따로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로 넣지는 않고 조종 힐과 무선 모듈을 끼운 채로 하나 갖고 다니기 때문에 헤드 부분으로 보호하려고 짐벌 프로텍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유리창 또는 차량 안에 부착할 수 있는 키트네요. 글래스 부분이나 이제 차량 내부에 이제 유리창 부분에 장착할 수 있는 키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부분을 압착시켜가지고 장착을 하면은 장착을 해서 이 부분에 이 브라켓이죠. 이렇게 브라켓과 자바라를 연결해가지고 이 부분에 오징어 포켓을 장착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 부분에 홀이 두 개가 있고 밑에도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부분의 나사의 크기에 따라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저는 이제 무선 모드로 장착을 하는데 이게 안쪽에도 이 버튼 구멍이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두 개가 있잖아요. 좀 떨어진 곳에 이제 연결을 하면은 여기에 무선 모듈이 장착되어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좋죠. 그런 장점이 있고, 형에 소개드렸던 이 브라켓과 차이점은 얘는 고프로 용도의 각도가 조절이 되는 그런 브라켓인데 얘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절은 되지 않고 나사로 연결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랑 이 정도의 두 개 정도의 브라켓이 있으면 좀 더 활용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휘어지거든요. 이게 강해서 잘 휘어지진 않아요. 힘을 줘서 각도를 조절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라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 열려서 무선 모듈을 해제하지 않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나사 부분을 조여주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짐벌 프로텍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징어 포켓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유리에 부착할 수 있는 키트의 자바라 부분을 잡고 촬영을 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촬영도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 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했거든요. 지금은 임시로 거울 부분에 부착을 한 다음에 이 압착 버튼을 눌러주면은 딱 붙더라고요. 되게 잘 붙어요. 그래서 원하는 각도로 이거를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촬영하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힘을 좀 써서 원하는 부분으로 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약간 힘들다는 점이 있고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보면 근데 오징어 포켓을 지지해야 되니까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한 것 같아서 그것도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요시 같은데도 이렇게 오징어 포켓을 장착한 상태에서 무선 모듈을 이용해서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촬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벌 프로텍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브랜드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패키징도 고급지게 포장돼서 왔어요. 2-3천원대에 더 저렴한 제품도 있었는데 보니까 띄울 때 좀 더 되게 빡빡해서 스크래치의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깔끔해요. 이거를 헤드 부분에 장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빡빡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프로텍터를 하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꽉 눌러야지 삽입이 되네요. 주머니에 그냥 이 상태로 넣을 때 헤드 부분을 보호하기에는 좋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스는 장착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넣고 빼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헤드를 보호하면서 조정휠, 무선 모듈 같이 장착한 상태로 같이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오즈모 포켓에 필터 렌즈가 끼워져 있을 때 한번 이 프로텍터로 끼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살짝 끼우고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필터를 끼운 상태에서도 잘 보호하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됩니다. 좋네요. 알리 배송을 통해서 총 구매를 했고요. 셀카봉에 장착할 수 있는 삼각대 다리를 같이 구매했고, 그 위에 연결할 수 있는 브라켓, 그리고 가방에 장착할 수 있는 집게 형태의 브라켓, 고프로 호환되는 브라켓이죠. 그래서 브라켓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짐벌 프로텍터, 짐벌 헤드 부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프로텍터를 구매했고, 그 다음에 유리창이나 차량 안에 장착할 수 있는 자바라 키트, 이것은 이 브라켓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보호할 수 있는 렌즈 필터, 광량에 따라서 광을 조절할 수 있는 ND 필터랑 CPF 필터, MCUV 필터를 구매했어요. 써니라이프 사의 필터를 구매했습니다. There is a sweetness in my heart. There is a sweetness in my heart.